옆방 신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네, 옆방 동생입니다. 저는 영국, 영범. 근데 우리 동생이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만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야, 이 주말 농사. 흰내꽃이지? 흰내꽃이. 이 향기가. 아, 향기 좋아. 향기가 좋네. 여기 닭도 있네. 네, 닭도 있네. 청계닭. 청계. 누가 이게 한 3년째 키우고 있는 건데. 오, 뿅알도 있네. 이번에 그저 자연부화해가지고 뿅알이 났어. 그러자, 이 나무는 뭔 나무요? 구지뽕. 말은 들어봤는데, 구지뽕. 이게 구지뽕 나무요? 네. 결국, 보세요, 감. 이건 대봉. 무지하게 달렸네. 대봉? 네, 대봉. 대봉. 대봉 감나무. 우리 동생이요, 저랑 좀 틀려가지고, 이렇게 나무 가꾸기를 착 합니다. 어, 저기는 뭐 저거? 매실? 아니, 저거는 자두. 야, 자두 나무. 네. 자두도 엄청 열었네. 많이 열었어. 머위 둥글레 머위 양배추 올해 형님 오셨나가지고 감도 많이 열고 그랬네. 그래요? 자, 농부다 농부. 야, 이거 완두콩. 야, 이거 밥 해먹으면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겁나게 열었다니. 여러분들 완두콩 한번 까줘볼까요? 이게 진짜 완두콩 보세요. 이것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어이구. 둘리 이어서 일구. 완두콩. 이쁘네. 완두콩. 주머니에 넣어야 돼. 상추. 아, 아까 먹음직스럽다. 상추. 적상추. 아주 좋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건 쑥가. 쑥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사과나 뭐 대추나 뭐 다 속에 무슨 식물을 해도 되겠다, 야.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머위. 머위. 응.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 부직갱이 나물이라 해가지고. 이거 치 아니요? 아니, 부직갱이 나물. 치는 요게 치지, 이런 게 치. 어, 요거, 저 요거, 이거. 부직갱이 나물. 요 귀한 거 있잖아요, 여기. 하늘마. 응? 하늘마. 하늘마? 예. 마가 농구식물 해가지고, 그래서 마가 달려. 오. 하늘마. 하늘마라고요? 이야, 이 꽃은 뭔데 이렇게 이쁘냐. 이게 무슨 나리꽃이라고. 이야. 진짜 조화 같으네. 응, 나리꽃. 그럼 이건 뭐요? 아, 이게 달에 달에. 아, 달에야 이게? 네. 나중에 익으면 이게 보라색으로 싹 변해 이거는. 오. 네. 야, 그럼 이게 달에 다 저기야? 응. 이건 뭔 포도요? 또 포도. 이거는 있고. 산머루. 산머루. 네. 조그만 거 있잖아, 그 콩알만한 게 다 산머루. 산머루. 네. 엄청 달지. 다른 거보다 약간 시큼한 맛이야. 이거 오이 뭐요? 아하, 이거 내가 이제 표고버섯 따가지고 만든 농사진 거? 예, 이제 물 끓여 먹고. 아, 표고버섯 나무도 있어? 아, 저 뒤에 가고 있어. 차, 여기 뭐 담으로 올라. 올해 작품 이거 안 찍었네? 뭐요 이거? 이거 저 올해다가 석구자 되는 거요? 아, 석구자가 아니고 뿌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인동초. 인동초 이렇게 키웠어? 응, 뿌리만 묻어가지고 차. 올려가지고. 하여튼 재능이 저 닮은 저 닮지는 않아요. 토마토 아주 한참 아니. 야, 이건 뭐냐? 이게 키위라는 거. 키위 꽃이 이렇게 생겼어? 예. 키위. 어, 우리가 먹는 거 키위. 예. 이거 왜 소화 막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맞아. 저 키위 나무 처음 봅니다. 꽃도 처음 보고. 키위 나무. 아하, 참 별게 다 있구만. 야, 이건 쥐똥나무 아니야 또. 아, 이거 옛날에 그, 저, 고기 잡는 나무, 그, 저, 열매 따가지고. 어떻게 자라니? 빵먹어가지고. 예. 아. 이 쥐똥나무라는 거거든? 열매가 여러 거지, 여기. 예, 열매가 달려갖고. 쥐똥나무. 예.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따가지고. 물에 고기, 뿌려. 고기 잡으면 고기들이 약간 기저, 죽는 게 아니라 기저라고 그러잖아. 마취제지. 마취제. 이거 돌 하나, 올리면서 올리면서 하나 참, 또 하나 배우고 또 생각하고. 뜻이 있네. 이건 열반하는 것 같은데, 열반. 아, 이거 저기 같은 게, 살이 차. 아, 그래? 저래. 그잖아. 야, 어디 이렇게 죽을. 아유, 이거, 밭에서도 죽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성들이 쌌는데. 근데 이게 쌓아놓고 나면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아, 정성을 쌓아서 이거 여기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약초로 쓰는 거. 오, 뭐라 하는데 이거? 아, 부초손?
맞나 본데? 부처선. 예? 어, 저기. 예. 맞아. 저기 약이 가고 이렇게 비 오면 쫙 펴지고, 해뜨면 샥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불도 오래 잡은 밑에 피고, 나오는 거 와성 중에 그 와성 해마다 이렇게. 저게 와성이요? 와성이 여기 와성이 좀 그래. 이게 와성이요, 와성. 해마다 여기 습관이 들어갔고. 이 쓰레기입니다, 저는. 씻어서 이거 원래 와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 네. 식감 좋아. 자, 여기도 또 한번 가봐야죠. 제 동생네 집은 미로예요, 미로. 미로라기보다도 농장, 야, 농장. 이건 산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이거 뭐요? 얼음. 얼음? 얼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골에 옛날 그때 보면 바나나 현상이 그래. 있는데. 조선 바나나이? 얘는 그저 그 뭐라고 할까 그 옛날 시골에 따는 얼음을 작어가지고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 이거 저 그 개발을 하고 뭐라고 할까 변종을 시켜 개량했다가는 그래, 나중에 보면 이게 그냥 주먹만하게 이게 얼음 속에 보면 애벌레 같이 생긴 거다 부러지고 좀 씨 많고 징그럽게 생겼지. 근데 여기 야 이거 뭐냐? 힘봤다! 장례삼인데 내가 일부러, 형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들켰네. 오늘 캐답자겠네. 꼭 캐봐, 형. 이거 하나 먹고, 아니, 니가 캐줘야지. 어떻게 내가 미안해서 캐. 아, 그래요? 이거 들켰네. 이거 딱 보니까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파이 다섯 개 확실하죠? 자, 여러분, 이게, 손으로 캐는 게요? 아니, 이건 원래 이제, 주위를 잘. 야, 근데 제일 큰 걸 캐지 못하냐. 나도 심어놓은 맛인데.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고, 캐질도 모르고. 오호. 아니, 이렇게. 나무를. 이야, 여러분. 동생네 와서 산삼보다 더 좋은 7년 된 장례삼을 먹네요. 참, 잘 왔습니다. 자주 와야 되겠어요. 근데 임실에서요, 한 3시간 반 걸려요. 야, 이거 잘 해왔다요. 야, 너 삼도 잘 캔다, 이 두뿌리네. 이야. 와. 그건 싹이 안 나온 거네. 이건, 이야. 와, 향. 이게 산삼이지, 뭘. 아, 이게 7년 된 거네. 그러니까. 7년 됐대요, 이게. 이게 열매 달린 거예요, 이게. 자, 동생. 왜 이렇게 하나씩 나눠 먹자고. 아, 형님, 그거 다 드셨어. 이 개곡물이 진짜 일국수보다 더 낫네. 저거 씻어서 잡아서 먹으려고 한 거야. 이 조기도 먹어? 다 먹고 다 먹던데 이건데 너무 굵어가지고 먹고 먹을 수가 있거든. 이따 같이 먹을까 먼저 먹을까요? 예? 네? 이 콩버터 따주세요. 하나 한번 먹어. 어때 맛이? 먹어봐. 맛이 씨맛이네. 씨맛. 나도 처음 먹어봐. 아, 쓰네. 야. 인상 냄새가 나네. 근데 입안에 완전 막, 완전 대청소한 것 같으네요. 하고. 이게 일곱 수지고, 이렇게. 뿌리 떨어지니까 다 아시지. 야 이거 보세요.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생겼어. 이게 더 잘 되는 거 남아고? 네. 일단, 내가 오늘 이렇게 먹더라고. 야, 이건 우리 작가님 드려야겠다. 그래요. 예. 예? 우리 작가님 드셔야겠다. 작가님 막 웃으면 한 마디. 아유, 맛있다.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드시면 힘내갖고 바짝바짝 드셔야겠다. 맛있습니다. 최고야. 바로. 바로? 나는 이렇게 빨려. 와. 힘들다. 아. 입안이 행복하네. 이 귀한 김밭다를 내가 먹다니. 동생 덕분에. 이거 봐. 나 갖고 있어 봐. 아, 우리 형이 큰일 났다.
야. 나는. 어, 젊어졌어요. 에? 젊어졌어. 젊어졌지. 응. 동생. 아, 예. 삼겹살 대신, 이거, 꼬막 아. 비빔? 꼬막 먹고 또 삼겹살 먹어야 또 삼겹살 맛이 오늘, 오늘 배 터지고 쉬고. 저 삼겹살 이거. 먹기 전에 이걸 먹습니다. 근데, 또 저 안주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도 바뀌었시고, 여기 옆에 계신 아. 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동생이 국장님이시라는데, 우체국장님이시라는데. 난 모르겠는데. 아, 우리 국장님, 우리의 농작, 찌개쩍에. 아까 보면 저 무슨 나무야, 저거, 저. 어, 보리수. 보리수. 어, 이거 국장님 거라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늦게 따먹었어. 네, 아주 익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아빠 우리 농장에 국장님으로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어. 정년 퇴임하시고 매주 와서 힐링 나하고 똑같이 힐링 하시고 가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고 자주 서로가 윈윈하고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국장님. 양산시. 네, 양산시의 근무. 아, 자, 우리 국장님 잘 봐주세요. 다음에 또 한번 같이. 안녕하세요. 네. 네, 안성학입니다. 농사 짓고 있어요. 또 자랑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야, 진영범 씨, 이래, 같이 이래 농사 지으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좋아하는 진영범 씨 형님. 에서 오신다 해가지고 역길에 한번 내려왔어요. 역광승 유튜브도 네, 보고. 저도 역광인데요. 국장님도 역광. 근데 제 동생은 후광 대신. 어 여기 후광 됐어.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좋네요 여기. 경치 좋고 물소리 좋고 새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저지가 오늘 동생네 집에 와서 여러분들 식물원 보셨죠? 다 자랑하자면 한장.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한여름에 한번 반바지 입고 저가서 한번 퐁당퐁당 역전 가먹어야죠. 뭐 그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동생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국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형님 자주 오셔. 자주 와요? 네. 그럼 너무 멀어. 또 가을에 보면 또 다른 풍경이 나오고 빨리 돈 벌어 비행기 사요.